북위 33도 대한민국 최남단의 땅 제주. 전파 간섭과 공역의 제한이 적다는 지리적 장점은 제주로 하여금 또 다른 꿈을 꾸게 합니다. 제주의 하늘을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 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꿈을 말이죠. 2021년 12월 제주 용수리 해안가에서 국내 최초의 민간 과학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이 작지만 위대한 시도는 하늘길을 향한 막연한 동경을 넘어 제주가 그 방법을 갖춘 땅임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제주가 국내 최적의 우주 산업 거점임을 증명한 도전이었습니다. 제주는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협의체 등을 묶은 제2우주 거버넌스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외 우주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제주가 구축 중인 우주산업 생태계는 하늘 너머의 공간을 꿈꾸는 기업들의 최적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도심 항공교통은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제주의 또 다른 꿈입니다. 제주가 구상하는 JUAM은 땅에 밀집한 인류와 물류의 이동을 하늘로 옮기겠다는 발상 이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제주는 해안가와 주요 관광지를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연결함으로써 JUAM을 미래 산업과 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나가려 합니다. 천혜의 땅 제주를 지키는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JUAM을 일궈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는 JUAM의 운용부지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인허가 등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섬으로 제한된 제주의 경제 영토를 하늘과 우주의 무한 공간으로 함께 넓혀나갈 기업을 제주는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혁신 거점, 미래 모빌리티를 운행하는 최적의 공간, 제주.